All About Investment 미래에셋 증권 M스탁 계좌 증거금 변경편 먼저 휴대폰에서 미래에셋 증권 M스탁 앱을 열어주세요. 홈 화면 하단의 메뉴를 눌러 준비하기를 선택해주세요. 왼쪽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오른쪽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계좌 증거금 변경을 눌러주세요. 메뉴 찾기가 어려운 경우 상단 돋보기를 눌러 검색 기능을 활용해 찾을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이때 평소 로그인하는 방식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로그인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계좌 증거금 변경 화면이 열렸습니다. 계좌별로 각각 다른 증거금 유형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변경할 계좌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먼저 국내 주식 증거금을 변경해볼까요? 현재 적용 중인 증거금 유형을 확인하고 아래 유의사항을 모두 읽어주세요. 적용 증거금 변경을 터치해 유형별 적용 증거금을 확인하고 적용할 증거금을 선택해주세요. 또한 미수 발생 제한 출금 가능 금액도 설정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원하는 항목으로 변경해보세요. 이제 변경 버튼을 눌러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국내 주식 계좌 증거금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주식 증거금을 변경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현재 적용 중인 증거금을 확인하고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적용 증거금 변경을 터치해 유형별 적용 증거금을 확인하고 적용할 증거금을 선택해보세요. 이제 변경 버튼을 눌러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종목별 증거금으로 변경할 경우 해외 주식 종목별 증거금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모두 체크해주세요. 해외 주식 계좌 증거금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